춘천에 머문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난 내일 다시 출국한다. 겨울에 한국은 미세먼지와 추위로 인해 따뜻한 동남아에서 주로 지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도 별로 없다. 치안, 공공시설, 인프라, 병원, 음식 등은 물론이고 물도 깨끗하고 전기, 가스비도 매우 저렴하다. 주거비 또한 동남아에 비해 절대 비싼 편이 아니다. 내가 느끼기엔 가성비는 한국이 최고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에 오래 있으면 너무 지루하다는 거다. 지난 17년간 전 세계를 떠돌며 살아오다 보니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좀이 쑤셔 못 견디는 고질병이 생겨버렸다. 오토바이, 자동차, 캠핑카로 대륙을 넘나들며 쏘다니다 보니 계속 이동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다거나 할까. 아마 여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다. 내 꿈은 죽기 전에 전 세계 200개 국가의 모든 곳을 가보고 경험하는 것인데 그동안 혼자 돌아다니는 것에 지쳐 요즘은 좀 쉬는 중이다. 왜냐면 내년에 그녀와 결혼 후 함께 여행을 다닐 계획이기 때문이다. 혼자서 백날 돌아다녀봐야 결국 외국을 떠도는 방랑자 신세일 뿐 시간이 지날수록 극도의 외로움과 허무함마저 밀려온다. 최근 인도네시아를 2년간 여행하다 보니 이젠 더운 것도 지긋지긋해서 동남아에서 가장 선선하다는 달랏으로 목적지를 정했다. 15kg 수하물 포함, 편도 14만원의 저렴한 항공료에 호텔비도 부담 없기 때문이다. 달랏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다. 베트남 비자가 3개월이니 지겨워질 때까지 있어 볼 생각이다. 배당 주 투자로 여행 다니며 산지는 이제 3년이 넘어간다. 그동안 주식으로 대박은 못 내었지만 이제 나름의 투자 원칙도 정립했고 주식 투자로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다. 현재는 현금 비중 94%로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다. 올해 밸류업으로 배당주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자, 그럼 또 떠나볼까나. 후후.